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4.15 총선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수습이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당 진로 놓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냐 마냐 이 부분도 그렇고요. 이번 총선에서 당 최고위원 중에 유일하게 당선이 된 분입니다.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해서 총선 뒤에 당 상황 그리고 최근에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5선이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네, 감사합니다. 저를 믿고 뽑아주신 부산 네. 사흘 주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에 빌려서 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뭐 본인은 당선되셨지만은 마냥 그 즐거워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많이 패했기 때문에 네. 아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 야당이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이렇게 참패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적이 안 좋은 이유를 뭐라고 조 의원님께서는 분석을 하십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선거의 컨셉이 네. 조금 잘못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여당, 정부 여당을 비판만 하려고 하고 네.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있고요. 네. 그러한 부분의 어떤 가장 큰 원인은 겸손하지 못했다.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그 노력이 네.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선거는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패배를 했든 승리를 했든 어쨌든 당을 잘 추스리고 지금 20대 국회도 잘 마무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내 상황이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표가 사퇴를 한 상황이고 최고위원들도 대부분 또 다 낙선을 한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이렇게 당 수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총선의 참패의 원인하고 좀 비슷한. 같은 원인. 사실은. 예. 좀 더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네. 바라봐야 되는데 목소리들이 아직까지는 좀 그러지 않는 부분에서 높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의견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수습의 그 과정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양한 의견 중에 이제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 뭐 조기 전당대회 치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조 의원께서는 지금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는 뭐 우리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시듯이 네.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 않겠습니까? 네. 당원들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면은 네. 그런 정당이 곧 민주정당이고 또 우리가 말로만 민주정당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네. 실천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당원들께서는 당의 어떤 스스로가 당의 운명을 스스로가 좀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동안의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역시 네. 비례위를 많이 했지만은 성과면에서 그렇게 성과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당에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수습을 하고 네. 이것을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조금 더 우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권한대행, 당대표 권한대행이 심재철 의원이시잖아요. 네. 심재철 권한대행은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비대위원장을 좀 맡아달라고 타진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체제로 가려고 하는 그쪽 분들의 입장은 왜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그분들의 말씀도 뭐 크게 뭐 당을 위한다는 차원에서는 네.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비대위라는 것은 그야말로 비상대책위를 비대위의 그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비대위라는 것은, 3개월 정도의 어떤 짧은 기간 내에서 비상적으로, 그 비상체제에서 당을 수습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네. 이것을 임기를 정하고 오랫동안 하는 것은 그 비상대책위의 그 의회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도 또 당원들도 비상대책위 체제가 오래 가게 되면은 부작용이 또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상대책위는 그야말로 만약에 한다면은 네. 그 기간은 전당대회 전까지 맡아서 당을 비상적으로 수습해내는 그런 모습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미 공천이나 선거를 치른 후의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뒷수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새 지도부가 나서서 당을 좀 더 젊게 만들고 네. 당을 개혁시키고 쇄신시키는 부분은 새 지도부가 나서서 해야 될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제 긴급의총이 열렸잖아요. 네네네. 이 관련해서 좀 가닥이 잡혔습니까? 어제 긴급의총에서도 여러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네. 아마도 맥락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지 결론이 언제쯤 날까요? 이거 사실 오래 끌만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정상적으로 당헌 당규로 해서 네. 한다면은 네. 별 어려움이 없거든요. 네. 현재 당헌 당규는 당 대표가 결의 시에는 네. 원내 대표가 직무 대행을 맡아서. 네.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가면 직무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느냐 하면은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원칙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네. 자꾸만 이 원칙에서 어긋나게 되니까 네. 마치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좀 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계속 그 전당대회까지 맡는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은? 그게 가장 지금 무난한 그 당에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사항이다. 그게 또 당연 당규상 또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굳이 비대위를 구성한다면은 네. 그 역할을 전당대회 때까지 네. 맡아서 당을 좀 수습해내는 네.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많은 당원들께서 네.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해오고 계십니다. 조경태 위원께서는 지금 이제 원내 대표가 대행 체제로 가서 전당대회 때까지 관리하는 방식이 있고 비대위를 네. 맡더라도 조기 전당대회까지만 수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 제 네. 개인적인 뜻이라기보다는요. 네. 많은 그 정치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네. 당원들께서 네. 우리 당을 또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께서 네. 보면은 그런 방식이. 좋겠다. 네. 당이 지금 비정상적인 비상대책위라는 것은 당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당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당원들이나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원치 않을 겁니다. 그 당을 정상적으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저는 뭐 비상대책위의 역할이든 네. 아니면 직무대행의 역할이 되어야 네. 된다. 만약에 그 비상대책위 수습형 비상대책위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나는 관심 없다 자꾸 이름 오르내리는 게 불쾌하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내에도 그 훌륭한 그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굳이 당 당파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네. 우리 내부에도 그러한 역량이 있는 분이 훌륭한 분이 있다면은 네. 그런 분을 모셔도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굳이 네. 어떤 김종인 그 전 상임위원장도 훌륭하시지만 네네. 또 당내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수행해 내시면 좋고요. 네. 또 한시적인 또 그 체제니까 네. 거기에 그것을 좀 더 정상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면은 네. 저는 별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요. 몇몇 분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뭐 이준석 최고위원도 뭐 거론이 되고 진중권 교수 뭐 등등이 뭐 거론이 되는데 조영태 위원께서는 조금 어떤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 그 이번에 비상대책위가 만약에 꾸려진다면은 네. 당을 수습해내는 수습대책위원회의 성격이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 비대위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며칠 전에 저한테 그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했던 분 중에 네. 의원님 우리 당에는 이미 어떤 혁신안이 그 당시 많이 다 나왔다. 네. 그래서 실행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당을 혁신하는 그 비상대책위의 역할은 그동안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그 축적된 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비상대책위는 수습대책위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 맡아서 네.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그 좀 더 수습해내는 그런 역할을 맡으시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론하신 분들 어떤 분이든 예, 그런 역할을 맡기에는 역량이 충분하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기 전당대회 열리면 한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당연당규를 보면은 네. 그 8월 달에 지금 열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아마 더불어민주당 여당도 네. 그 점에 아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당을 수습한다는 수습하는 그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한두 달 앞당겨서 열어도 좋겠다. 그래서 9월이 정기국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9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그 홍준표 지금 당선인이죠. 그리고 뭐 김태호 당선인 이런 분들 무소속 출마자들 복당 문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는 그 네 분이 그 어쨌든 그 당선되신 거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은 복당을 원한다면 저는 복당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다만 당이 지금 어수선한 상태고 말씀 주신 대로 네. 당을 전열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전열 정비를 하고 나서 절차에 따라서 복당 절차가 또 당연 단계에 있거든요. 네. 절차에 따라서 그 심사하고 네. 또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당 외부에서도 그런데요. 당 내부에 예컨대 이제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 우리가 청와대에 보면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청와대 게시판에 보면은.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할 의무가 있잖아요. 예예. 마찬가지로 국민적 그 뭐 의심 의혹이 있다면은 네.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예. 알려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뭐 큰 그거로 이렇게 보지 말고 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네. 이런 부분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미 팩트체크가 다 끝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글쎄요. 저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사회자님은 그런 내용을 예, 예. 팩트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예, 언론에서 대부분 다 팩트체크가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예. 있다면 예. 뭐 또 그렇게 이해를 또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는 네. 그런 그 국민적인 의혹이나 네.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만 확인해서 네. 얘기를 정확하게 그 전해주면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금 최근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추경안 시정연설 어제 있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네. 자, 재난지원금 문제. 이게 총선 기간 동안에 황교안 전 대표가 정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약간 불투명해진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지금 정부 여당이 지금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하, 네. 예, 저는 뭐 오래전부터 뭐 그런 다소 당과 좀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네. 그야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네. 매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 협조할 것을 협조하고 네. 또 잘못된 건 또 잘못됐다고 해야지 무조건 뭐 정부 여당 하는 것을 네. 비판하고 반대하는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 하는 네.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정국민에게 지급을 하자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가능하다면은 네. 조금 더 그 연속성이 있게 예. 그 코로나 그 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네.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만 있다면은 네. 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저는 적극적으로 미래통합당이 협조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국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확대를 하려면은 이 부분은 좀 반대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 내부에. 물론 그 빚을 많이 지어가지고 한다는 데 대한 그, 네. 그 부담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국채 발행을 했을 때 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네. 특히 또 기획재정부의 또 장관 부총리죠. 네. 그쪽하고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 또 여당이 또 진행하고 있는 일을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그 인상이 네. 주는 것은 저는 이제 야당이 고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국채 발행도 열어놓고 논의를 해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 국민들이 그만큼 절박하고 어려운 그런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네. 저는 그 정부 여당과 협조하고 네. 다만 미래 세대에 대해서 빚을 많이 짊어지게 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은 네. 또 정부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예. 빨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서. 입장입니다. 예, 네. 예. 그 시간이 다 돼서 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가 네. 지금 이제 위성정당 합당 문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하고 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떤 계획이신가요? 미래한국당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만, 미래한국당과 좀 지금 합쳐도 의석수가 103석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강한 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합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한국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미래한국당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여당이 180석입니다. 이 공룡 여당이다. 뭐 여당이요. 그래서 개헌을 이번에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조용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21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 지금은 그 사상유리 없는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그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경제적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권에서의 그 자칫
국민적 정서와 좀 배치되는 그런 정치 행위는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개헌 논의도 좋지만 개헌 네. 논의보다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부터의 그 완전한 그 좀 어쩌면은 그 이 벗어날 수 있는 네. 그런 데 좀 더 집중해서 네. 정치권이 국민들께 좀 안심하고 행복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좀 선결 과제이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께서 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좀 잘 극복해 나가고 계시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여야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조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요.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스마트폰 콩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